아, 입질이 또 오다 마는데요? 아이, 또 개새끼 아니야? 아, 이런 개새끼. 네, 안녕하세요. 포세이돈과 해신탕을 먹는 남자,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거진과 주문진 두 번의 야낙을 똥 싸는 바람에 제 명성과 자존심과 낚시에 대한 열정에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방에서 망댕이한테 화풀이 좀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도 똥을 싸고 자빠지면 깊은 동굴로 잠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덥기도 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무건 낚시를 하면서 진지하게 잡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깔깔이 찌리박의 모습은 잠시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9월달이 됐는데도 왜 망댕이 입질이 없죠? 아이, 미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이, 씨가 말랐는데요? 아이씨, 그래. 큰일 났네. 오늘도 똥망하면 안 되는데. 어어어, 입질이 와요, 입질이 와요, 입질이 오고 있어요. 아씨야. 아이, 가벼운데? 어떻게 된 거야? 아이씨, 그래. 어, 뭐 있나? 아샤샤샤샤샤샤. 아, 이끼는 개뿔? 조리대 쳐다보는 게 너무 모가지 아파갖고 지금 방울을 하나 달아놨는데요. 아주 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입질입질. 아, 근데 방울은 안 울리는데요? 아이씨, 그래. 아샤! 아샤! 아, 뭐 있나? 아이, 씨부레 가벼운데? 아이, 씨댕. 아이, 뭐야? 여러분, 제 밑에 바늘에 개새끼 다리가 하나 달려있어요. 개가 뜯어먹고 있었나 봅니다. 다리 보니까 엄청 큰데요? 아, 입질이 또 오다 마는데요? 아이, 또 개새끼 아니야? 아, 이런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아이, 씨부레 날도 더워 죽었는데 꼼짝도 안 해요? 아이, 어복이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둘 다 없는 건지. 아이, 미치겠네. 뭐 움직인다. 아이, 또 개새끼 아니야? 어? 저 끝에 조리대 가이드링 나간 것 같은데? 가이드 고무? 아이, 미치겠네. 지금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입질이 계속 저 모양이에요. 이렇게 네, 저렇게 덜컹덜컹 떨리는데 저거는 물고기가 아니고 개새끼예요, 개새끼. 아이, 미치겠네. 여기 개새끼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햇빛이 너무 나니까 초소 옆으로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 더운 날 괜히 기어나와갖고 망댕이 새끼 하나 못 잡고 낚싯대만 망가지고. 아이, 돌겄네. 아이, 제발 망댕이 한 마리만 올라와라, 이씨.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올해 처음 잡은 망댕이에요. 아이, 씨부레 더럽게 못생겼죠? 예, 네, 그래도 양태보다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는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맛으로 판단해야죠. 예, 네, 암튼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거라! 얏! 고객 여러분들, 저는 앞에서 약속한 대로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잠시 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낮에 낚시하지 마세요. 네, 지금 제 손 보이시죠? 시뻘건 거. 잘못하면 낮에 낚시하다가 타 죽을 수 있어요.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